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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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8월, 9월 그때쯤에 이제 네. 하창봉 대표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930포인트 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새 900은 넘었어요. 네, 907포인트 때 마감을 했고 다만 뭐 지수가 오를 때는 사실 늘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수 주도력이 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쭉 뽑아 올린 느낌이어서 네. 지수 오른 만큼 다들 해피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종목들이 이제 큰 종목이 올라가고 특별 얘기들은 안 올라간 그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텐데 상황을 좀 볼까요? 약간은 이제 뒷종 개살구도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계속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뭐 코스닥 900, 뭐 코스피 2700 이야기 나오는데 네. 11월 달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했습니다. 근데 12월 접어들어서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빨리도 올라는 가긴 가는데 지수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수를 추종하는 뭐 ETF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상품 4개 지금 수익률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기타 코스닥 900선 어제 900선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 900선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 섹터가 올라간 걸 아니라는 걸 누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네. 만약 이 섹터가 무너진단 말은 좀 그렇고 쉬게 되면 지수는 사실 붕 떠 있는 하나의 허상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ADR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걸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900선을 돌파의 주역이 누구냐?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1, 2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로 그대로 있는데 제가 상승률을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올랐더군요. 어제 이제 약간 종가 기준으로 봤는데요. 11월 이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대략 65%를 상승 중에 있고요. 또 셀트리온 제약은 네, 따블렀습니다. 122%입니다. 이 두 친구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도 25% 정도 되는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합쳐도 10%는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스닥 900의 주역은 셀트리온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순서대로 쭉 제 나름대로 코멘트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 네. 제자리 걸음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 주주분들은 환장하는 거죠. HLB, CGEN, 알테오젠, 카카오 게임즈. 여러분들도 이미 이 네 개 기업의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제자리 걸음이지 지수와 상관하면 오히려 빠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CGEN은 뭐 겁나겠던 거고. 자, 그저 그런 말하고 이야기한 거는 제넥신이나 에코프로 BM인데 제넥신은 계속 코로나 관련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65%, 100%에 비하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두 자릿수 남짓한 수익률이고 2차전지 LG화학, 삼성 SDI 뭐 날아가는데 에코프로 BM은 주춤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으로 이사간 포스코 케미칼은 폭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저 그런 말 한 편을 좀 해봤고 어쩌다 한 방은 바로 어저께 컴투스 이야기죠. 네, 어제 게임즈의 이제 시가총액 10위권 전후에 있는 컴투스의 어떤 판호 개방 네. 그 이야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좀 상승을 했었고 또 이제 그것 자체가 엔터주로 확산되면서 CJ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누가 뭐냐면 해도 지금 뭐 시장의 주역은 주역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표현을 글쎄 좀 애매해졌는데 이 두 친구가 예, 구별을 만들었다 만들고 있다 그리는 게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은 시가총액 비중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74%고. 네. 셀트리온 제약이 2.36%니까 삼성전자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삼성전자 파워의 한 30% 정도겠죠. 시가총액 가중치로 환산해 보면. 그런데 그 어찌됐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식을 구성하고 있는 저기 지수의 특성으로 보면은 얘네들 네. 둘이 올라가면 뭐 밀려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네,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시장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안 갖고 있으면은 코스닥 900은 남의 이야기거든요. 남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 코스닥 1000이 가도 두 친구만 가버리면 이거는 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코스닥 지수에 베팅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제약을 조금 담는 방법인데 근데 시장은 어느 정도 제가 약간 무늬만 900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건데 영문에도 다 나옵니다. 네. ADR이라고 해서 하락대 상승 종목의 수인데 지수 파란색 코스닥은 지금 900선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ADR 20이거든요. 어저께 10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이 결정적으로는 지수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투정하려고 이 자료를 본 게 아니고요. 이걸 보면 시장이 앞으로 어떤 그림인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ADR은 떨어집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대비 하락 종목의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지수를 보고 900을 보고 하락하는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그렇습니다만 지수 올라가니까 코스닥 종목 뭐 아무거나 올라갈 거야. 매수하게 되면 안 올라갑니다. 왜? 지수만 올라가 두 개만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지수를 보고 베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든든하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네. 의외로 안 오를 거예요. 다만 거꾸로. 여기서 지수가 그냥 확 빠져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 헬스케어나 제약 쪽에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러면 다른 애들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옵니다. 같이 빠져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시계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한번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요 이제 한 이게 몇 월입니까? 제가 눈이 좀 침침하군요. 8월입니다. 8월. 요때도 보면 지수만 먼저 올라갔죠. 근데 밑에 보면 이미 다른 종목은 빠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두 개가 같이 만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장이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수준에서 이 두 개의 선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그걸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수가 꺾입니다. 900 올라갔지만 셀트리 헬스케어나 제약 쪽에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지수가 꺾이면서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다른 종목도 같이 빠집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900선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셀트리 헬스케어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게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 박스권 상하 10% 이내 멈춰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받쳐줄 수 있는 섹터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시가총액 구성으로 보면 또는 기타 제약 바이오주들이 받쳐줘야 된다. 그런 장애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DR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네. 결국은 이제 ADR이 중심이에요. 네. ADR이 꺾이면 전국에는 이제 지수도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이게 사실 비단 유가주권 시장, 코스닥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유가주권 시장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외국인들이 수급을 불어넣어주면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밖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유가주권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뭐 코스피도 뭐 도찐개찐입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다 당기고 있는데 사실 근데 삼성 하이닉스만 당긴다는 표현도 맞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하면 전기전자 대형주가 다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LG전자 쪽으로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오죠. 이게 너무 치고 가니까 제가 어제 그런 걸 봤거든요. 지금 보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기는 강했습니다. LG 이노텍은 저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기관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안 갑니다.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고 근데 어저께 LG전자까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대형주 여기에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뭐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자동차 딱 붙여버리니까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피 업종 시가총액 순으로 지도를 보면 네. 이거 딱 엣지테스트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는 전체 면적이 한 40% 우리가 이제 한 100평짜리 집으로 치면 거실이 엄청 큰 겁니다. 이 큰 거실에 전기전자가 다 있는 거예요. 전기전자 있고 여기 화학업종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2차전지가 좀 있습니다. LG화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코스피는 그들만의 리그인 한데 그래도 전기전자와 이쪽이 받쳐주는데 그 셀트리온과 코스닥보다는 파워가 더 큽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특정 종목이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도 있고 셀트리온도 있고 현대차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가 있죠? 여기 있네요. 운수장비라 포함된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한 60% 집중 비중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스피의 특징인데 제가 오늘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과연 12월 접어들어서 사실은 외국인들 주식을 사긴 사는데요. 11일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100원을 깨버렸어요. 깼죠. 물론 밤새 미국이 달러가 또 내려가긴 했는데 과연 원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또 어느 정도의 100원 단위 레벨을 깼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장에 또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강한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아 이건 뭡니까 이건 코스닥은 다시 보죠 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시가총액 구성이 안정적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LG 화학, 자동차 그럼 하나 이거 어디 갔어요? 하나 둘 세 개를 합치면 대략 60% 정도가 스테이블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들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까지 딱 치면 그림이 쫙 나와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얘가 좀 부진해도 2차전지, 카카오, 네이버, 뭐 운수장비, 녹십자 이런 애들이 딱 받쳐주고 KB금융 신한주주가 딱 받쳐줍니다. 스테이블한데 코스닥은 이거 참
이거 옛날에 삼국지도 아니고요. 이쪽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약의 비중이 11% 정도 나오잖아요. IT 하드웨어 쪽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합쳐가지고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의 반사 효과를 많이 노리지 못해요. 반도체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IT 하드웨어, 반도체 여기 어디 갔죠? 의료 정밀 기기 이쪽이 보통 반도체가 많긴 많은데 절대적으로 또 제약 바이오의 비중이 높은데 이게 코스피보다 영향력은 좀 작은 겁니다. 얘는 한 60%를 차지하고요. 전기전자만 보면 한 30%, 전기전자, 2차전지, 카카오, 네이버, 자동차까지 하면 60% 차지하고 코스닥은 예, 얘네들은 글쎄 10%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의 키는 바이오 전성시대에 맞긴 맞는데 예, 조금 좋은 표현으로는 셀트리온 전성시대, 나쁜 표현으로 셀트리온의 시장 눈가리기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것들이 끌고 가는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이 이어지고 있고 앞서도 네.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붙는 지점이 오긴 그쵸. 할 거예요. 네. 지수가 꺾이든지 아니면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네. 더 늘어나든지 그에 따라서 전략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신고가 전략은 사실은 큰 돈이 큰 돈을 만드는 그 과정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신고가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하게 신고가 시가총액 상위 절대 주가 높은 종목. 그게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대형주가 되는 것 같고요. 한 주라도 그냥 그걸 좀 편히 쉽게 놓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소외감이 없을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 우산 효과는 확실히 하이닉스가 강하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심은 가는데 힘 자체 그리 많이 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이닉스 삼성전자 움직이면 지수가 움직일 뿐이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반도체가 움직입니다. 그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조금 이제 미리 앞서 봤는데 제 눈에는 자꾸 애플이 눈에 들어와요. 네. 애플이 조용조용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예 그 3000% 가는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중소형주 중에서 조금씩 스마트폰 관련주나 애플 관련주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런 말씀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